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정보통신 일반 제1섹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뭐 어려울 듯 하지만 여러분들 용어 싸움이기 때문에 뭐 어려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정보라는 거는 인포메이션이고 뭐 알고 계신 거고 통신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는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그러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용어 싸움이기 때문에 용어만 좀 잘 신경 쓰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와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단말기와 단말기, 터미널과 터미널, 우리 휴대폰도 우리 스마트폰도 터미널이라고 불러요. 단말기, 그 단말기 간의 그 통신 회선을 통해서,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통신 회선을 통해서 뭘 주고받느냐?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고받겠다. 그러니까 송수신이라는 건 주고 받고 송수, 그 다음에 제어가 필요하겠죠. 통제가 필요한 거고 또 그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 거고 또 처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린 정보통신 시스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과 거리, 그거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겠다. 그 다음에 대량의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게 정보통신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 인포메이션, 또 컴퓨터 자원, 리소스 공유를 통해서 또 비용 절감 효과를 하겠다라는 거고, 또 통신을 하다 보면, 정보 통신을 하다 보면,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에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러를 제어하는 방식, 그걸 이용해서 통신 시스템 또는 정보 통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정보 통신의 특징. 자, 정보 통신의 3대 구성 요소, 또 시험 문제 나오기 참 좋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보 원 소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미디움, 전송 매체. 그래서 정보 원, 전송 매체, 정보 처리 원. 아무래도 영어보다 한글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그거 조심하시고. 자, 여기 정보 원 데이터 소스, 정보가 발생되는 그 원 소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전송 매체 전달해 주는 거고, 또 잘 받았다 못 받았다 메시지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최종적으로 날아가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정보 목적지, 정보 처리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의 3대 구성 요소,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정보통신의 3대 목표, 우리 저 휴대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확해야 돼요. 그죠? 내가 말하는 목소리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효율성, 그 다음에 보안성,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확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정보통신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정보통신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전송, 날라주는 거죠. 데이터 전송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달인데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고 가세요. SAGE,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싸제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세미 오토매틱, 세미 그러면 몸에 준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미 오토매틱 그라운드 인발러먼트라는 건 환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어 뜻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싸제, SAGE는 최초의 정보통신 시스템입니다. 요거. 그래서 뭐 최초의 정보통신 시스템 SAG 싸제 그렇게 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팔아먹기 위해서, 상업용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정보통신 시스템을 뭐라 그러냐, 이것도 중요해요. 사브레, 여러분들 사브레 그러면은 저 생각나시죠? 과자 맛있죠? 사브레,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초의 상업용 정보통신 시스템 사브레 SABRE, 그 다음에 최초의 정보통신 시스템 싸제, 조금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넣어두시고 시험 문제 나오면 구분은 좀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정보를 전송해주는 주는 방식에 대한 건데, 그 이해하면은 쉽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시험 문제 잘 튀어나옵니다. 일단 심플렉스라고 그러죠.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뜻이에요. 단방향.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가 TV 같은 거, 그죠? 여러분들이 TV, 라디오, 방송 우리가 청취, 시청만 하는 거지. 그래서 단방향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프 플렉스, 그럼 반이중이에요. 반이중인데 얘는 뭐냐면 양쪽 방향에서
왔다리 갔다리는 돼요. 왔다 갔다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시에는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방향에서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동시 전송은 불가능하다. 뭐가 있냐면 무전기요. 여러분들 무전기 사용해 본적 있으십니까? 혹시 뭐 직업군에 따라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무전기라는 게 어떤 특징이냐면 동시에는 안 돼요. 전화기처럼 동시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얘기를 하면 한쪽은 들어야 되고요. 나머지 한쪽이 또 얘기를 하면 나머지 한쪽은 또 듣기만 해야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전화처럼 동시에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프드플렉스 반위 중이고요. 그 다음에 풀드플렉스 전위 중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양쪽 방향에서 동시에 가능해요. 뭐가 있어요? 전화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 심플렉스, 하프드플렉스, 풀드플렉스, 단방향, 반이중, 반이중, 전이중 용어 조심하시고 그 사용 예 기기 종류 좀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방향이냐, 반이중이냐, 전이중이냐. 자, 이번에는 베이스밴드하고 요거 좀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베이스밴드 전송이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 요 텍스트 그대로 좀. 자, 베이스밴드 전송이라는 기법의 특징.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요.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LAN에서 사용이 된다. 근거리 통신망. 베이스밴드 전송. 그렇게 좀요 텍스트 그대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다음에 광 케이블의 최대 대역폭은 얼마냐? 2006년도 9월 달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300 메가헤르츠 이상이다. 이렇게 또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00 MHz.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자기 걸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번엔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와 특징 시험 문제 간혹씩 튀어나오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뭐라 그러죠? 성형이라고 불러요. 성 별모양이죠. 가겠습니다. 이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뻗어 나갔다. 그러니까 단말기 입장에서 봤을 때 1대1 개념이죠. 그죠? 1대1 개념. 가겠습니다. 중앙의 컴퓨터와 얘죠. 중앙의 컴퓨터와 단말기들이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스타형, 성형.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는 거죠. 아울러 그 중앙의 컴퓨터에서 모든 제어가 가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앙 집중 방식 어렵지 않죠?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가실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온라인 시스템의 전형적인 방식이다라는 거, 또 회선 교환 방식에 적합하다 이거 좀 알고 가시고, 그다음에 중앙의 컴퓨터에서 모든 단말기들의 제어가 가능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하나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얘가 마비되면은요,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어버려요. 그래서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스타형, 성형 됐죠? 그림 잘 보시고요. 그 다음 트리형 나무죠. 나무 나무처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림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앙의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기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이웃 단말기는 이 단말기로부터 근처의 다른 단말기로 회선이 연장되는 형태. 자,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트리형이라는 걸 바로 감지하셔야 돼요. 자, 제어가 간단하고 관리가 쉽고요. 자, 얘는 말 그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 선로가 가장 짧다라는 거죠. 또 단방향 전송, 심플렉스, 그다음에 CATV 등에 많이 이용이 된다. 케이블 TV 등에 이용이 많이 된다.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트리형 됐죠? 자, 요 텍스트 잘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링형, 루프형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이게 할까요? 자, LING, 링.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 불러요. 자, 같은 뜻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만 연결한다.
랜에서 많이 이용된다. 요거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왜냐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통신 회선 장애 발생할 때 융통성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이쪽이 끊어졌어요. 일로 못 가요.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 버스형. 자, 버스 정거장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서 쓰고, 여기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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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정거장. 그래서 한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기가 접속되는 형태. 이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시험 문제 냈을 때 여러분들이 혼돈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 때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하고, 단말기 추가 제거가 쉽다. 이것도 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텍스트. 조심하시고, 버스형.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할 때 방법은 폴링. 그 다음에 셀렉션이라는 기법을 쓴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노드 하나, 이걸 노드라 그러는데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버스 상의 모든 단말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하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CSMACD, 이거 여러분들 우리 반송파를 감지한다. 다중 접근이 있을 때, 그래서 충돌을 검사해 준다라는 거. CSMACD를 사용한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형. 그 다음에 망형. 그 메시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얘는 얽히고 설킨 겁니다. 보세요 지금. 그죠? 서로. 그래서 모든 단말기와 단말기들을 통신회선으로 연결시킨 형태예요. 그 다음에 그 보통 공중전화망, 공중데이터통신망에 사용이 된다. 요 텍스트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통신회선 전체 길이가 가장 길어지겠죠. 그 다음 신뢰도가 높다. 뭐 여기저기 얽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산 처리 가능하고요. 광역통신망,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적합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통신회선의 링크수를 구하는 공식이요. 2분의 N, N-1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N이라는 거는 노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회선의 링크수는 2분의 N, 가로 열고 N-1개다. 이거 여러분들 또 공식 또는 개수 구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2008년도 5월 달에 나온 문제. 버스 그 버퍼링 구성에 따른 통신 제어 방식은 뭐가 있겠냐. 그래서 비트 방식, 블록, 그다음 메시지 버퍼 방식이 있어요. 비트로 하느냐, 그 비트를 모으는 블록으로 가느냐, 아니면 메시지를 가느냐. 그래서 비트, 블록, 메시지. 그래서 그 버퍼링 구성에 따른 통신 제어 방식 세 가지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교환 방법. 회선으로 교환을 하느냐.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교환 방식이다라는 거고. 또 메시지 교환이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 패킷 단위로.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 패킷 단위로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좀 맞다 틀다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환 방식 종류, 회선 교환 방식이냐, 메시지냐, 아니면 패킷이냐라는 거죠. 그것도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정보통신망의 종류 가겠습니다. 자,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리에 컴퓨터 들어갔다가 연결시키겠다. 근거리 통신망. 그래서 수키로 인해 건물, 뭐 한 건물이나 이제 한 지역 정도가 되겠죠.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해서 연결된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메트로, 메트로폴리탄. 그러면 그 도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랜과 로컬,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의 중간 형태다. 도시를 연결시키는 개념. 그래서 대도시와 같은 넓은 지역의 데이터, 음성, 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다. 그 다음에 WAN, 와이드, 넓은 거리의 에리어 네트워크다. 그래서 원거리 통신망, 광역통신망. 그래서 하나의 국가 등 매우 넓은 범위.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랜, 메트로, 맨, 그 다음에 와이드, 웬. 그 차이점. 결국 범위죠, 범위. 그 다음에 구내망, PBX, 사설 구내에서만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 벤, 이거 여러분들, Value Added Network, Value 가치란 뜻이죠. 에디드. 에디드라는 거는 플러스 시키다. 그러니까 부가하다. 부가라는 게 더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밸류를 에디드한 통신망이다. 그래서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하니까. 통신회선을 직접 자기가 갖고 있거나
또는 통신사업자로서부터 빌려요. 임차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형태.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텔이나 천리안, 유니텔 이거 뭔 소리입니까? 예전에 PC통신 회사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인터넷을 PC통신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전화기를 통해서 PC통신 또는 인터넷을 하는 세상이 그런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옛날이죠. 그때 부가가치 통신망 업체들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들이죠. 그 다음에 가상 사설망 VPN 그 사설 프라이빗 그죠? 가상이니까 버철이 되는 거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인데 뭐 약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약자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언제 또 그렇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표기 안 해드렸으니까 그 가상적으로 어떤 사설망을 구축한 다음에 그렇죠? 사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 종합정보통신망 ISDN 이것도 아 옛날이었죠. 옛날에 뭐 CF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해선을 가지고 전화도 쓰고 팩스도 쓰고 막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즈 한 거죠. 팩스도 따로 놔야 되고 전화도 따로 놨어야 되는데 한 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디지털 통신망이다. 그래서 종합정보통신망 ISDN 뭐 가입하십시오 뭐 이런 선전도 있었죠. 그러니까 용어만 좀 간단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비가 붙으면 블러드 그래서 이제 광대역 ISD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요즘 뭐 광대역 광대역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CF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넓은 개념이다라는 거. 자,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매체 접근 방법에 의한 랜 분류. 자, 요거는 지금 내 책에는 없는데 라는 분도 계시고요. 난 있는데. 그래서 그 없는 분들은 뭐 지금 화면에 바로 나타나니까요. 요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체 접근 방식에 따른 랜을 분류하는데 그 ALOHA 그럼 알로하 그럼 이게 하와이어래요. 만날 때 또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뭐 알로하, 얼로하 뭐 발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애더티브 그러면 플러스 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추가하다, 첨가하다라는 뜻이고 링크 연결시키다라는 개념이죠. 온라인 그죠? 온라인이라는 건 선이 없는 거 무선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하와이 에이리어 그래서 하와이 지역에 있는 이게 그래서 이제 하와 이게 이름을 참 잘 지었죠. 알로하 그러면 이제 그 하와이어로 인사인데 그 약자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또 잘 붙였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최초의 라디오라는 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온라인이니까 무선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무선 패킹망 이렇게 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최초의 라디오 패킹망 또는 최초의 무선 패킹망 그 미국 하와이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처음 시도를 했다 그러죠? 실험했다 그러죠? 그래서 알로와 이렇게 붙었대요. 이름이 재밌죠? 그래서 하와이 에이리어입니다. 이 약자가. 그래서 최초의 무선 라디오 패킷망으로 패킷을 무조건 이제 전송한다. 물론 이제 동시 전송일 때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초의 무선 패킷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퓨어 알로아가 있고 슬롯 알로아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서 이제 슬롯 알로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알로아의 성능을 개선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한 거냐? 정해진 시간 간격에 맞춰서 전송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슬롯 개념. 그래서 이 슬롯이라는 개념은 정해진 시간 간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자, CSMA CD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반송파 감지, 다중 접근이 있을 때 반송파를 감지하고 충돌을 검사하겠다라는 거. 됐죠? 그거 좀 알고 가시고. 그다음 토큰 버스. 얘는 이제 그 제어 신호가 각 노드를 이동해 가면서 이제 버스 개념이죠. 전송하는 방식인데 논리적으로는 링 형태다. 하지만 진짜로 생겨먹은 거는 버스나 트리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큰 링 연결 그 빙빙 도는 거죠. 링형에서 각 노드를 제어 신호가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순차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경합을 한다.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체 접근 방식에 의한 랜 분류 간혹 또 시험지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없는 책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 요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통신 속도 단위 BPS 비트 퍼 세컨 1초에 전송되는 비트 수다. 그죠? 1초에 전송되는 비트 수 퍼 세컨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1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 BPS고 보호라는 거 BAUD 보호 이렇게 발음하는데 초당 발생하는 최단 펄스의 수 또는 변조 속도의 단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 싸움이죠. 단위 같은 거 좀 신경 쓰시고 아까 우리 패킷 나왔었죠. 알로하 할 때도 최초의 무선 패킷 패킷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전송하는 양만큼 자르겠다는 얘기에서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전송에 필요한 정보들과 함께 보낸다. 이때 묶는 단위를
우린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한 박스 두 박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패킷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 데이터의 흐름. 그 일단 변조라는 게 발생, 그러니까 신호를 변경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직렬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와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요. 그걸 복조, 복조한 다음에 병렬화가 된다. 그래서 변직 복병, 이거 여러분들 또 순서 시험 이제 잘 나오니까요. 변조가 일어나면 이제 직렬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복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렬화가 된다. 해서 변직 복병, 사자성어처럼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코덱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우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간혹 튀어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제 7장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단 코덱의 코가 압축의 컴프레스의 코, 그 다음에 다시 압축한 걸 원래대로 돌리는 거, 복구하는 거, 복원시키는 거, 모든 단어 앞에 D가 들어가면 반대 개념, 풀어 해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decompress, 거기에 DEC, 그래서 CODEC에서 코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지털 동영상이나 그 사운드 파일 등이 손실 없이 압축, 코 하거나 복원, DEC하는 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 바로 코덱.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또 반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을 하나의 장치에서 수행하는 기기다. 그래서 이 장치와 그 전송 속도 변환 장치를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모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또는 그 반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화를 하나의 장치에서 수행하는 기기, 바로 코덱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덱도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자, 네트워크 접속 장비 가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접속 장비는 시험 문제 잘 뭐 특징을 묻는 문제가 간혹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접속 장비 모뎀. 모뎀이라는 거는 이 모듈레이션, 변조라는 뜻이고요. 디모듈레이션, 복조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가 있고, 자, 컴이라고 제가 써드릴게요.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예요. 디지털 신호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전화기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화선을 통해서 PC 통신 또는 인터넷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화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그죠? 그럼 얘는 아날로그. 그럼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경시켜야 되죠. 이걸 변조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돼서 가요. 그럼 전화를 통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럼 얘가 다시 컴퓨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 되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복조라 그래요. 변경한 거를 원래대로 복귀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변복조 장치, 그래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걸 갖다 우리 모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용산 같은 데 가서 모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두시는데, 변복조 장치 주세요 그러면 재밌게 또 웃음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장치가 모뎀이에요. 됐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장치다. 랜카드, 랜할 수 있는 장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서 설치하는 카드, 랜카드. 저 허브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그 자전거 타이어가 그 있다면, 바퀴가 있다면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 타이어 살이, 자전거 살이, 이 가운데를 허브라 그래요. 중심점, 집선, 집선하는 거죠. 집선, 선이 모이는 개념. 가겠습니다. 허브,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각 해선이 모이는 집선 장치로서 각 해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물리계층에서 사용한다, 그거 좀 알고 가시고요. 또 더미 허브가 있고 그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스위칭 허브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단말기가 많이 갔다 많이 붙어도 속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스위칭 허브고, 많이 붙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게 더미 허브, 바보 허브예요. 바보 허브, 그죠? 그 차이점,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으니까 스위칭 허브가 좋은 겁니다. 가격은 더 비싸겠죠. 그 다음에 라우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이 LOUT야, 라우터라는 거는 이제 큰 사전, 좀 큰 두꺼운 사전을 찾으면 경주마라는 뜻이 있어요. 경주마. 경주마가 뭐예요? 달리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쩌고 저쩌고 최적의 경로
그러면 라우트예요. 왜? 경주마가, 장거리 경주마가 먼 거리를 뛰려면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장치를 라우터라고 불러요. 됐죠? 그다음 브릿지, 브릿지는 무슨 뜻이 있다? 그렇죠? 연결시키는 다리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장치다. 브릿지. 그 다음 리피터는 반복, 리피트 앤 리피트, 반복, 반복, 그죠? 반복해주는 거죠. 왜 반복을 해야 되냐면, 신호가 일정 거리 가면은요, 힘이 약해지죠. 그걸 갖다 우리는 감쇄현상이라 그래요. 감쇄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그 전압을 갖다 높여줘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피터입니다. 그래서 문제 어쩌고저쩌고 감쇄, 새로 재생, 출력 높여준다. 그러면 리피터고. 최적의 경로, 그러면 라우터예요. 그 다음에 독립된 두 개의 랜, 다리 역할, 브릿지, 다리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게이트웨이 중요합니다. 게이트웨이라는 건 관문이라는 뜻이죠. 들어가는 문인데 게이트는 문이고 웨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그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다. 요 텍스트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그렇죠? 받아들일 때 사용한다.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게 바로 게이트웨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정보통신 첫 시간 1섹션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은 용어 싸움이에요. 다분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왜? 통신 쪽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용어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어려운 건 자주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리피터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섹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